최근 SNS를 이용하는 스타들이 정말 많죠. 특히 감춰져 있던 본인의 색다른 모습을 SNS를 통해 공개하는 스타들이 늘고 있는데요. 셀프 카메라, 일명 셀카로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는 스타들의 이야기 모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브라운관에서, 스크린에서, 무대 위에서. 날마다 찍고 찍히는 것이 스타의 본능. 그런 촬영 본능을 주체하지 못한 스타들이 셀카에 도전했습니다. 대박 날 거야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근 드라마 공주의 남자로 대박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박시후. 요즘 그는 셀카의 남자라고 불려도 좋을 정도로 많은 사진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박시후는 드라마 현장에서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아 트위터에 올리는 일만큼은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라마 속 모습과는 조금 다른 듯한 셀카 속 박시후의 모습. 아주 저는 똑같은 것 같은데. 약간은 허세의 기운이 느껴질 법한 포즈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적 끊임 없어. 하지만 팬 서비스 차원에서 꾸준히 솔직한 모습이 가득 담긴 셀카를 업데이트하고 있는 박시후. 이런 박시후의 셀카 사랑, 팬들이 반대할 리는 없을 것 같죠? 반대를 하신다고요? 안 하실 것 같은데. 한편 달콤한 두식기를 가지면서도 팬들의 궁금증을 달래주기 위해 셀카로 잘 지내고 있음을 인증하는 스타들도 있습니다. 털털하고 솔직한 그녀 이효리도 요즘 트위터에 셀카를 공개하며 팬들에게 더욱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진을 떴다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섹시하거나 뭔가 신비스러운 이미지는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고. 섹시하고 신비스러운 이미지는 많이 없어졌다지만 재미있는 이효리의 셀카는 오히려 팬들에겐 이효리의 솔직한 모습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듯하죠. 한국과 일본은 물론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는 아시아의 프린스 장근석도 사진 찍기 좋아하는 스타로 유명한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펫이 되고 싶어요. 팬들의 펫이 되고 싶다던 장근석. 셀카 공개를 통해 팬들의 사랑을 듬뿍 누리고 있습니다. 과거 그가 찍은 사진들이 허세라는 말로 굴욕을 당한 적도 있지만 트위터에서만큼은 기름기 속뺀 솔직남으로 변신했는데요. 공개하기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과감하게 드러낸 장근석. 장근석의 팬이라면 심심할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 스타들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셀카 공개에 나선 스타도 있습니다. 1957년생 중년 스타 김갑수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갑수입니다. 이보다 더 열정적일 순 없다 싶을 정도로 김갑수의 트위터에는 그의 셀카가 대량으로 공개되어 있는데요. 시트콤 촬영 중 여장을 한 모습을 공개하는가 하면 50대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멋지게 바이크를 타는 모습. 그리고 얼마 전 백내장 수술로 병원에 들렀을 때도 셀카를 남겼던 김갑수. 트위터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 알고 있어요. 이후 자신의 소식을 궁금해하는 팬들을 위해 수술이 잘 됐음을 또다시 셀카로 알리기도 했는데요. 젊은 스타들에 비해서는 약간은 셀카의 각도를 잘 모르는 듯하지만 카메라나 조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만하면 셀카 마니아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듯한데요. 김갑수의 트위터, 셀카 보러 가는 방문자들이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셀카에 푹 빠진 셀카 마니아 스타들. 그들이 찰나에 포착한 사진들이 팬들의 눈까지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